나는 탐정 큐, 국내 최고를 잡아하는 명탐정이다. 오늘은 경찰 수사 중 의문스러운 다행 메시지가 남겨진 살인 사건에 호출되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사건일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고가 도로당국입니다. 저희 이번 사건은 취향 사기 대신입니다. 결과 가서 부킹해 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독님, 이번 사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칼을 이용한 단순 살인 사건입니다. 아침 9시간 최초 발견한 행인이 신고를 하여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흉기는 8cm 정도의 칼로 추정되며 주변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발 사이즈는 280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신원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던 마약 밀매 조직으로 이름은 김기덕, 나이는 29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행 메시지가 하나 적혀 있는데 다행 메시지가 이게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 아니라니까요. 17일 때쯤 와. 너 어제 12시에 김기덕이랑 통화했잖아. 기록 다 떠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까? 아, 그건 그냥 출목자가 연락한 거였어요. 못 믿겠는 매드한테 연락을 해보시던가. 정말 의심하세요?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오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어졌는데 12시 반에 전화는 왜 하는데? 게다가 너희 집에서 김기덕이 지금 파는 마약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최근에 김기덕이 너한테 마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건 미리 받아놓은 약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건 실수였다고요. 그러면 사건 당일날 밤 12시 반부터 1시까지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집에서 약하고 있었어요. 약 때문에 미쳐가지고 전화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사망했습니다. 예, 최근에 김기덕이랑 한국시장 지분 문제로 다툼도 잦았다고 하고 사건 당일날에 전화 기록도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언제쯤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그 친구랑 일이 있어서 잘 해결했고 그냥 전화한 거는 인수인계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사건 당일날 밤 12시부터 1시까지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판매권 때문에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들 알리바이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만 의심 가는 부분이 없던 건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행 메시지인데 분명 이 숫자들이 범인을 알리는 단서 같은데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범인을 잡지. 아! 이거다! 이럴 수밖에 없겠지. 다 죽어간 사람이 복잡한 다행 메시지를 남겼을 리가 없지.